여러분은 공부를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공부할 때막 힘이 불끈불끈 나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더 이상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요 화면을 닫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할 때마다 너무 두렵고요. 너무 불안하고요.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되어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마음이 잘 들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이게 정보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부 동기 자극 영상, 쓴소리 영상 같은 걸 찾아보죠. 그러면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막 쓴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한순간은 막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직접적으로 우러나오지 않은 공부에 대한 동기, 외부로부터 주어진 동기는 푸시시 하고서 힘을 순식간에 잃게 됩니다. 타인이 주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부모님이 너 공부 안 하니? 고3인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과도하게 기대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불행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치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빠져들게 되면서 막 비운의 주인공이 되죠. 선생님이 항상 매년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뭐, 한두 명한테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DM으로, 이메일로, 개인 연락처로, 선생님 죄송해요. 수능을 기대한 만큼 잘 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생각을 해요.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간에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 소중한 제자라고 하는 고유의 가치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을 잘 보면 부모님은 잠깐 흐뭇하고 저도 기분이 좋을 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시험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험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닌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계속해서 착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공부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글쓰기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쓰기를 잘해서 상장을 받아가면 엄마가 항상 그거를 곱게 코팅을 하셔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벽에 상장이 하나씩 이제 늘어가면 내가 좀더 근사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글쓰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충족해야 되는 타인의 기대는 없다. 나 자신의 기대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때 흔들리는 이유는 목표랑 목적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단거리 달리기처럼 확실하게 그 기간과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포스트잇에다 적어가지고 책상 앞에다 붙이는 게 목표야. 예를 들어서 이번 성적 평균 94점 넘기, 서울에 있는 무슨 무슨 대학 꼭 들어가기라고 하는 목표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와 목적 중에서 목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목적은 좀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재료를 활용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목적은 선생님의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게 짝짝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도달해야 되는 목적은 어느 대학에 가서 몇 점에 도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단지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목적을 향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길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되면 막연하게 두렵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은 괴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나 자신을. 그런 나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을 나를 위해서 하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괴롭지만 않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책임지고, 여러분들 무조건 1등급을 넘어서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 끌고 가줄게요. 안녕!